과학적으로 혈액순환 좋아 이거. 난 사실 잘 몰랐거든. 이거 달달면 뭐 복 빠진다 약간 그런 말 있는 거? That's 미신. 아, that's 예의.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이제 밖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 맞아. 투키스룸 당찬 한! 자, 그러면 한이가 오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먹으면 한이가 무지 화나겠지? 오! 와, 진짜 찐 치즈케이크구나. 치즈케이크다! 일단 먹고 시작할까요? 그래. 근데 이거 음료수 준비해 주셨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아인 것 같은데 난 내 건 뭔지 모르겠다. 과일 주스 아닐까요, 이거? 와, 치즈케이크 미쳤네. 이거. 이거 먹느라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아까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케이. 아, 이거 완전 그냥 완전 치즈케이크구나. 너무 맛있다. 근데 그럼 나랑 한이는 이제 우리 얼마 동안 알았지? 제가 2015년에 연습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7년 알았네. 그쵸? 2022년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오 마이 갓. 거의 이제 3년만 채우면 10년이네. 너무 설렌다. 오 마이 갓. 아, 나. 아, 왜? 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 서로 그 포인트가 다르죠. 약간 그, 생각 포인트? 아, 라이프스타일. 아, 라이프스타일. 아, 해야 할 건 무조건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아, 맞아.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아,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는 스타일이고 그런 점이 다른 점이긴 하죠. 한 거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죠. 성격 완전 반대인 거 같아. 완전 반대지. 안 맞는 거 같은데 또 작업할 때는 또 되게 맞고. 잘 맞더라? 왜냐면 내가 중간에 있거든. 아. 그럴 때는 막 되게 많거든. 뭐 예를 들어 봐. 형이 좀 예민할 때 막 여의제 또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보통은 그냥 아 형 또 그런가 보다 해서 최대한 거리를 두겠지만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 툭 치거나 약간 이럴 때 뭔가 아 이거 한이도 그치 나를 확실히 잘 알긴 하구나 약간 이럴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되게 비슷해? 오래 봤잖아. 안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 둘 다 일단 꿍이 있으면 말이 없어. 맞아. 찬이 형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저 멀리서부터 아 냄새가 난다. 초식 동물이야? 어 냄새가 나. 근데 한이도 이제 기분이 안 좋다? 어둠의 기운이 이렇게 스멀스멀. 예, 찬이 형은 약간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어두운 기운이고 맞아. 한이는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슬슬 이런 구석에서 이렇게 찬이 형은 가운데서 촤악. 우리 싸우는 걸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아 진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가 말 한 번 잘못하잖아? 상처를 입게 해. 그러면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꿍이 있어. 한 명이 꿍이 있는 거야 이제. 반격을 안 하지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안무 연습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거 생겨. 그니까 보이거든? 아! 뭔지 알겠지? 아! 아! 뭔지 알겠지? 아, 안무에서 사니까 딱 떠오르네. 그리고 또 이따 보면 또 둘이 또 꿍냥꿍냥 되고 있어. 그래, 맞아. 야, 우리는 싸우고 바로 해야 하니까. 젤 네일을 제가 어느 날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하고 짠 나타났잖아요. 근데 검은색으로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뭔가 이질적이었거든요. 내 몸에 약간 다른 색소가 있다는 느낌이 뭔가 이상했는데 머리 빼고 근데 하고 나니까 되게 무대에서도 잘 보이고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헤어지면 머리를 자른다고 하잖아요. 헤어지면 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시작이야 이러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처음 들어봐. 근데 그것처럼 뭔가 이걸 하니까 뭔가 오 새로운 시작이다 막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나도 그 막 그림 그렸었잖아. 아, 우리 그 소리꾼 활동할 때 그때만 하고 이제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기 그때만 뭔가 하나의 컨셉으로 이제 했고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그냥 다 지웠었는데 이거는 나도 한번 아예 한이처럼 완전 그냥 블랙으로 한번 젤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었었거든. 아 근데 그거 이제 전부 10개 다 하면 약간 그거 비춘 게 손톱이 다 깨져요. 아 깨지구나. 진짜 많이 깨져요. 저번에 피 났어요 여기서.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한두 개 정도 그냥 포인트 되는 색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회복은 되니까. 정말 잘 못 일어나는 거. 아~ 그래서 한이가 맨날 아침에 깨워줘요. 그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거를 그동안 쌓아놓은 걸 지금 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 있잖아요. 번데기가 그 성충을 우화하는 과정. 그런 걸 진짜 형상화 시켜놓듯이 이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휴대폰 보는 거치대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재생하고 손을 이렇게 딱 누르고 밖에 꺼내놓잖아요. 다시 이렇게 꺼내기 귀찮아서 그대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방금 일어난 것 같아. 가끔 보면 밤을 샜나? 일어나셔야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만 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네, 약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신기한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여워요. 저는 귀엽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동생들이 뭔가 취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 보잖아? 되게 재밌다? 그 삶에 낙이 생긴다? 아 그래? 근데 찬이 형이 되게 그래. 한이가 뭔가에 열중해서 딱 뭔가에 빠져드는 걸 되게 보고 싶어해.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려고 직접 나서서 막 노력하고 막 이런 편이거든. 한이는 근데 쉽게 흥미를 잘 안 가져. 흥미를 가지다가도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그래. 그런 거 보면서 찬이 형이 최근에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 찾아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형들이 뭐 하는 거에 신경 안 써? 동생들이 이래요. 한이 진짜 해 뜰 때까지 게임한 적이 있어요. 한이는 진짜 약간 게임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이가 정말 진지하게 행복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그때 진짜 계속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었어.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한 3일 동안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다 깼어요. 오 맞아. 싹 다 깼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진짜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완전 그때 모든 집중력과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가지고 맞아. 하는데 다 깨고 나니까 아 이제 흥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게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안 깨지는 그 보스전이 있더라고요. 거의 8판 했어요. 한 3시간 걸렸어요. 그것만 깼는데. 아 근데 뭔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 내가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했다가 뭐 그리고 다시 뭐 침대 들어가서 군뱅이 됐죠 뭐. 아니, 난 그때 아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안 하잖아요. 롤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때 제 나이 또래에서 다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롤 챔피언들을 다 외웠어요. 아 맞아. 다 외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게임을 안 그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랑 게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 티에 몇이야? 나 게임 안 하는데. 너 왜 알아? 이러니까. 왜 알아? 몰라. 재밌으니까. 재밌어? 맞아. 같이 오랜만에 다 같이 막 게임하러 갔었는데 근데 하나 너 게임 해? 그러니까 게임은 안 해요. 근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찬이 형은 주변 사람들 신경 엄청 많이 써. 뭐 나쁘게 말해 오지랖이 넓은 거지. 장난이고 좋은 오지랖이에요. 찬이는 오지랖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야. 진짜로.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래도 좋은 거 같아. 그거. 저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가 보구나. 하나 이랬대. 진짜? 옛날 한이 생각하면은 난 그 오디션 영상이 떠오르거든. 아이고. 몰라. 그래서 뭐 춤도 춤이고 그냥 한이의 그 이미지가 떠올린단 말이야. 옷 입은 색깔이랑 뭐 입었었지? 약간의 그 카키 색깔의 약간 자켓 같은 데님 자켓 모르겠어. 어쨌든 뭐 맞다, 있었어. 맞다. 그때 형 거 입고 왔다. 우리 형 거. 모자 썼던 거. 모자 비니. 그래서 그게 너무 이미지 확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그때랑 지금 비교를 하면은 생각 나는 대로 말하자면 진짜 그냥 좀 멋있는 약간 아티스트가 된 느낌. 고맙습니다. 왜냐면 한이가 이제 또 평소에 그런 음악인들 뭐 그런 아티스트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엄청 많이 봐. 뭐 근데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그냥 한이가 선배님들 그렇게 보듯이 약간 제가 한이를 그렇게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한이가 뭔가 되게 멋있어지고 점점 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맨, 땡큐. 예, 맨.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때는 진짜 어깨가 없었어. 맞아요. 근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보라고 해라 하면 저는 꼬았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깨가 거의 무슨 박쥐가 날개 덮듯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20살 이후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깨라는 게 생성이 됐죠. 예, 이거는 뭐 후천적으로 생겨났어요. 예. 후천적인 변화죠.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한이의 모습이 볼 때마다 되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한이 몸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정말 찬이 형 컴퓨터에 한이 형 트랙이 이렇게 쫙 깔려있어. 많지. 진짜 많아. 근데 그만큼 또 한이 형이 그 트랙에 작업을 진짜 다 쓰고 다 맞아. 하는 거 보면 한이는 보통 버리는 트랙이 없어. 맞아. 난 되게 많거든. 나는 작업하다가 막히면 그냥 안 해버리거든. 그냥 그 트랙 에 대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예 신경도 안 써. 근데 한이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 맞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신기하지. 아이디어. 나도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되게 힘들었나 봐. 한이가 한이 곡을 디렉 볼 때 찬이 형이 진짜 완전 100% 믿고 맡기는 게 보이긴 해. 잘 봐. 한이 찬이 디렉 잘 보지. 근데 둘 다 디렉 스타일 완전 다른 거 알지? 아 완전 달라. 한이는 느낌 나왔으면 오케이 패스하는 찬이 형은 한이는 약간 천재라서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을 못해. 가이드를 한이가 나 어떻게 불렀더라? 가이드 한번 듣고 갈게. 가이드 듣고 그 음이 이게 막 찬이 형 음 이거 맞죠? 지가 탑라인 써놓고 지가 써놓고 지가 모를 때 있어. 약간 천재라서 애가 이번에 형 만들어준 거 계속 웬만하면 멜로디를 진짜 빨리 쓰잖아요. 가사 같은 거 다 빨리 쓰고 처음으로 되게 장기 프로젝트를 제가 혼자 거의 하루에 그 같은 벌스 부분만 멜로디를 다섯 번 바꾼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 공감.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 듣는 음악이랑 그 트랙이 너무 달라. 비슷한 장르여가지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였거든요. 뭐 앨범에 수록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결과는 상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트랙은 이미 너무 완성형이거든요. 아, 그래? 제 기준에서는 너무 너무 좋은 그거라서 그거는 진짜 제가 뭐 좀 오래 걸릴지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그건 좀 예, 잘 하고 있어요. 찬이 형이랑 한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잖아. 나랑 찬이 형은 신나. 막 신나 하니 좀 피곤해. 이렇거나 이런 상황이 있거나 맞아 딱 세 명 보면 딱 그 느낌이야. 이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한이 혼자 여기야. 나랑 찬이 형은 이런 뭔지 알지? 킹덤 비하인드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 비하인드 어떤 그 신뚜두뚜두 녹음하면서 두 명 텐션이 쩍 있잖아. 아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책임감. 책임감이 진짜 있는 게 그거는 진짜 부러워요. 뭔가 이제 무언가를 곡을 만들고 끝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곡을 끝냈을 때 저는 그 마무리를 잘 못 짓거든요. 마무리를 잘 못 짓는데 이제 찬이 형이 이제 뭐 트랙이던가 뭐 멜로디 탑라인이라든가 가사 같은 거라든가 약간 마무리를 잘 해주고 정리를 잘 해주는 느낌. 그렇게 책임감 있게 뭐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되게 그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곡 작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형 그러니까 옛날에도 약간 형은 어른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을 보면 약간 멋있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약간 그냥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른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 나는 워낙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날 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애들 앞에서는 숨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몇 번 있어가지고 가끔씩 그게 보였던 것 같긴 한데 흐르진 않고 약간 여기 고였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수분 보충, you know?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 한이가 눈물 흘린 거 본 적 있나? 뭐 최근에 뭐 기적 보고 약간 눈물 흘렸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거 있잖아. 아무리 슬픈 영화를 멤버들이랑 같이 봐도 울 때 눈치 보여 이게. 아 그치. 아니 뭔가 콧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 약간 하면 애들이 이렇게 볼까 봐 녹냐 약간 이렇게 할까 봐. 아니 뭐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놀린 적은 없어요. 막 운다고 놀린 거나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괜히 내가 민망해. 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멤버들 앞에서는 잘 안 울죠. 한이가 은근 눈물이 없어. 와 내가 볼 때는 뭐 너가 잘 숨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울죠. 근데 이게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우는데 애니메이션이나 특히 그런 거는 야 보면 오열해요. 나도 공감. 둘이 애니메이션 취향이 비슷하네. 그래서 나 거실에 가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이는 그 소파 위에서 뭔지 알아보는 만화책 이러고 보고 있고 찬이 형 여기서 그 애니메이션 게임이 있어. 게임하고 있어. 그거 옛날에 하는 거. 난 이거 보면서 다들 즐겁게 놀고 있네요. 다시 방 들어가지. 요즘 그러니까 멤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각자 방에 그렇지, 각 방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막 계속 붙어 있었을 때는 아 언제 그 따로 방 쓰냐 막 맞아, 이런 맞아, 생각도 맞아. 많이 하고 빨리 혼자 쓰고 싶다 이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상 각자 방에 되고 나니까 아 좋은 부분은 물론 있죠. 좋은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옆에 이혜니가 있었잖아요. 이혜니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찬이 형도 씻다가 말고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씻다가 말고 들어와가지고 막 뭐해? Are you guys sleeping? 막 이런 장난도 치고 막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살았을 때는 아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뭐 셀카나 한 장 찍고 끝낼래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진짜 둘 다 뭔가 아 그니까 말하기 좀 그래 좀 컸다. 컸나? 투키즈룸 방찬 한!